의왕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지원을 위해 김상돈 의왕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아동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2기 놀이터 프렌즈를 구성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아입니다. 여러분은 봄꽃의 대명사 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연분홍 벚꽃을 떠올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10일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2월과 3월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고 또 일조 시간도 많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곧 의왕 도심 곳곳에 만개할 벚꽃을 기다리며 2021년 3월 4차 의왕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이를 위해 의왕시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위원들은 2년 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 또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 조정심의,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장의 장영우 위원, 부위원장의 박찬덕 위원이 선출됐고 문화행정분과, 산업환경분과, 도시개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위원회 운영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오는 4월에는 2022년에 반영할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라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이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 제안 사업을 검토하고 또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각 분과별 사업 순위를 결정하고 오는 10월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를 통해 최종 상정 안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 시 재정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의왕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 하나,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대를 가진 3개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 추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뭉쳤습니다. 3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지원을 위해 김상돈 의왕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자 간 협약서에는 의왕시의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및 현대로템의 관련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과 현대로템의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를 위한 홍보 및 기술 지원, 국회의원의 본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의 행정력과 현대로템의 첨단 기술력, 국회의원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의왕역 정차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결실이 결국은 의왕역 정차 확정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박식에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의왕시는 관내 첨단 철도 분야 연구 생산 기업인 현대 로템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 바로 공공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의왕시는 놀이터 관리에도 아동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2기 놀이터 프렌즈를 구성하고 3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상돈 시장과 놀이터 프렌즈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는데요. 위촉장 수여, 활동 내용 오리엔테이션, 아동의 놀권리 교육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놀이터 프렌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왕 시민을 대표해 공공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날 발대식에서는 특히 아동인권 전문가 김현정 강사가 아동의 놀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놀이터 지킴이로서의 놀이터 프렌즈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최근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놀이터 프렌즈의 의견을 하나씩 반영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점차 개선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놀이터 프렌즈와 함께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의왕시 공공 어린이 놀이터 40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놀이환경진단사업 실시를 위해 제1기 놀이터 프렌즈가 구성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놀이터와 관련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아동 40명, 성인 40명 등 총 80명으로 이뤄진 제2기 놀이터 프렌즈를 구성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쉬어가던 장소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의왕 시민이 모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현재 의왕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근행궁터입니다. 이곳에 직접 의왕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문식 씨가 다녀왔다는데요. 이문식의 의왕 한 바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의왕시청 별관 앞인데요. 지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어떤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기가?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써있네. 사근행궁터. 어, 있어봐. 저기 뭐라고 써있는데. 보자. 지금은 의왕시청 별관자는 옛 사근행궁터로 의왕의 옛 중심자 현룡원의 능행을 가던 정조가 쉬어가던. 아, 그러니까 이게 정조대왕께서 쉬어가던 곳이구나. 근데 왜 다른 적도 아니고 이곳에서 쉬어갔을까? 이건 또 의문점이네. 어? 예? 아이고,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 배우 아니세요? 아, 예, 잠깐만요. 예, 예. 마스크, 아이고, 예. 예, 됐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여기? 예, 사근행궁터에서 궁금해가지고, 예, 예. 궁금해하던 차에, 누구시죠? 아니, 저는 의왕 시민인데, 의왕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도 배우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래.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잘 됐네요. 제가 이 사근행궁터에 이게 의문점이 많은데 쭉 걸으시면서 한 바퀴 돌면서 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럼 예. 한번 우리 같이 걸을까요? 예, 이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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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조선시대에 사근천 주정소라고 있었어요. 임금님들이 궁궐을 나와서 머물던 곳이죠. 아. 그런데 현종 6년 1665년부터 사근천 주정소에 대한 기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정조 임금이세요. 아, 왜요? 아, 정조 임금께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의 현룡원으로 옮겨 모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수원에 화성을 짓고 수원에 화성 행궁을 설치하죠. 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현룡원으로 옮길 때 네. 1789년 이곳에 잠시 머물러요. 그때 이곳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정조 임금께서 경기감사에게 이때 오셨던 노인네들에게는 쌀을 나눠드려라.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에게는 요역 그런 것을 면제해주고 네. 그 다음에 환곡도 탕감을 해주셨어요. 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근천 주정소의 이름을 사근행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길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또 새롭게. 그렇죠. 예. 네. 이곳은 백성들의 뜻을 살피고 예. 또 효행을 몸소 실천한 정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백운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념비도 세웠고요. 아. 그리고 시에서는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의왕 시민의 날은 10월 6일. 그렇죠. 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0월 네네. 6일. 예, 그렇구나. 예. 아, 여기 근데 이 사근 핵융터는 예. 일제 강점기 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여기에 녹아 있어요. 여기에요? 예.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뭔가 잡힐 것 같은데 힌트 하나를 주시면. 힌트? 대한독립 만세! 아, 독립운동, 독립운동! 맞습니다. 맞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으로 3월 1일 이후에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의왕 지역에서도 1919년 3월 31일 밤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때 주민이 한 3천여 명 됐는데 야~ 여기에 모인 사람이 800여 명이나 모였어요. 야, 의왕 시민 대단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네. 야,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저기서 스탬프를 찍던데 저건 뭐예요? 아, 여기는 경기도 옛길 삼남길 제3길 오락산길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예, 예. 사근행궁털은 역사적 현장에 찾아오신 예, 예. 그 방문객들이 예. 여기에서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스탬프를 콕 찍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아, 야, 저 이거 한번 직접 찍어. 예,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나오고 아하 이렇게. 의왕 시민이시라면 이 사근 냉궁터 꼭 한번 방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조대왕이 세우시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벌였던 곳이고 네. 옛날 선비들께서 과거를 보시러 들렀던 길이잖아요. 보통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의왕을 연구해온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도 의왕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아주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 말씀 박 소장님 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예, 네, 아주 많이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예. 코로나 시국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올해는 희망적인 소식이 곧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만큼 마스크 잘 쓰시고 분바람 맞으면서 소중한 사람과 이 사근 행궁터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왕시는 3월 6일부터 아동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G드림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가 발급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G드림카드는 아동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식 6,000원, 1일 최대 1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아동들은 관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과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여성아동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학부모 특강 안내입니다. 이번 특강은 몸, 마음, 머리 독서법으로 결과가 증명하는 20년 책 육아의 기적에 대한 특강인데요. 4월 9일 금요일과 4월 20일 화요일 각 10시에서 12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관내 책 육아에 관심 있는 30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3월 1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8월 고지분까지 총 6개월치가 적용되며 상하수도 사용료의 2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되며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상하숙과 업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한국파마트 주식회사에서 일반 사무 및 물류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인조대리석 주방상판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아코데트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장인 신오비전에서 밀링 및 머시닝 조작업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의왕시청 별관 자리에서는 약 800명의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의 외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 뜻깊은 날을 기리고자 매년 3월 31일 밤 같은 자리에서 시민들이 모여 횃불과 태극기를 흔들며 그날을 기념하는 재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지만 내년에는 많은 의왕 시민의 관심 속에 의왕의 독립만세 운동이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의왕시정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